네, 범한드립니다. 자, 저희들 모든 시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술에 있어서 기본은 디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매직 세트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간곱슬을 갖고 계세요. 간곱슬, 모발이 가늘면서 간곱슬을 갖고 계신데, 먼저 디치오를 해서 디톡을 했어요. 디톡을 하고 나서 보니까 더 모발이 가늘면서 간곱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피카의 C1, 네,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지금부터 연화 보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디톡을 했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로 제가 간곱슬 펌제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그냥 구별 없죠. 네, 밑에는 약간의 데미지는 있지만 그냥 저는 간곱슬 C1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0분 자연방치 할 거예요. 10분 자연방치 하면 연화 끝이에요. 네, 자, 보시면 와, 엄청 반짝반짝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제가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고 지금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게 살짝 볼륨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의 19mm를 가지고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슬라이스 두껍게 떠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9mm입니다. 19mm로. 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글러브를 90도로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연예인 덮개 있어요. 연예인 덮개로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시 한번 집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시고 쭉 빼시면 뿔도 이렇게 많이 살아요. 굉장히 예쁘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피카의 롱 아이롱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네, 90도 각도로 들으시고 자, 19mm입니다. 19mm로 네,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90도에서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글러브가 90도 되시면 연예인 덮개로 네,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쫙 하시고 쫙 피시면 예, 네, 이렇게 쫙 생겨요. 여기 자국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화하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 나서요. 앞쪽에는 제가 지금 뿌리 살려놓고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 백포인트에서 프론트까지 그냥 쭉 잡으세요. 이렇게 길게 네, 잡으시고, 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를 가지고, 자, 보시면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여기 연예인 몇 개 있어요. 잡으시고, 네, 쭉, 네,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잡고, 네, 쭉 당겨주시면, 결도 정리가 되지만, 네, 어때요? 볼륨감이 생기고 좋죠? 네, 자, 여기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 자, 머리카락이 수룩수룩하고 올라오죠? 네, 자, 천천히 예, 조금만 예, 두껍게 제가 슬라이스를 두껍게 떴기 때문에 예, 자, 충분히 뜸을 들이면서 네, 와인딩 하시면 두 바퀴, 뭐 두 바퀴 반,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냥 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층이 있어요. 그래서 2초씩만 네, 자, 2초씩만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써주니까 네, 어때요?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자, 네, 또 곱슬이라 했잖아요. 곱슬을 네,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드니까 네, 훨씬 더 탄력 있는 컬, 또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웨이브 자체가 곱슬일 때 그냥 우리가 웨이브 만들어 놓으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면 예, 자, 다 건조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빗질해 볼게요.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프런트에서부터 예, 백포인트까지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네, 22mm입니다. 22mm를 가지고 잡겠습니다. 잡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빠지는 거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여기서부터 자,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 또 이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조금씩 여기서부터는 조금 릴렉스하게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자, 여기서부터는 수분이,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다 보니까, 네. 조금 건조가 덜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계시면 이렇게 살살살 빠져나와요. 수분이 아직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이때 연예인 번기로 딱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글러브를 한 번씩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네. 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탄력 있는 컬을 위해서는 이제 빨리 건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건조가 다 됐어요. 건조가 다 되면 아이롱 안에서 예, 이렇게 머리카락이 놀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배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네, 이렇게 생기죠. 네, 허리 이렇게 보시면 탄력 있는 컬이 생겨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할 건데 홀리 분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백포인트에서 네, 프런트까지 네, 네, 다 잡았어요. 이렇게 길게 엄청 길죠. 자, 피카에 22mm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볼륨감도 주고 결 개선을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는 거예요. 잡고 그냥 쭉, 예, 일명 쭈퐁이게 되겠죠. 자, 곱슬이 심할 때는 곱슬이 완전 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따가 제가 볼륨 몇 개로 또 결을 잡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결감이 살아나면서 볼륨감이 산다는 거죠. 납작해지지가 않으면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빗과 아이롱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자, 수분이 한번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조금 덜 올라온 다음에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수분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이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살살. 네. 자, 우린 두껍게 떴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네,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돌리는 게 오히려 더 빨리빨리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유리해요. 왜? 아이롱의 그 장점은요. 그러니까 아이롱으로 하면서 뜸의 가장 핵심이 뜸이거든요. 그 뜸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자. 보시면.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자, 한번 다려주시고, 얘를 한번 반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자, 내가 조금 더 웨이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면 반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지금 한 바퀴 돌아간 것 같아요. 쫙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그죠? 두 바퀴. 네. 자, 싹 다려주시고, 여기도. 자,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겠다. 네. 어때요? 아이롱의 매력입니다.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의 매력이 이거예요. 자, 윤기 쫙 올라오죠?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줬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폴리 수분. 네, 이렇게.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폴리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분 조절했을 때 어때요?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가 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를 꼭 분사하셔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딱 물고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잡으셨죠?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시고, 예, 자, 여기서 보시면 네,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리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네.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뜸 정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와인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딱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바퀴, 두 바퀴. 달려주시고, 또 달려주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쪄주니까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건조하지가 않아요. 제가 두껍게 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에서 쪄주고 밖에서 또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탄력 있는 컬과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곱슬머리에서는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쫙 펴지는 거 보이시나요? 쫙 보시죠. 다음 판넬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제가 한번 하는데 폴리를 분산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22mm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다시 한 번만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이렇게 수분 조절 하세요.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연예인 덮개 있죠? 이걸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시고 쭉 해요. 그래서 쭉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여기서 수분만 건조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빗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따라락 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볼 때까지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이렇게 초록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자, 지금부터는 돌아갈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이게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시고, 싹 가려주시고,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가려주시고, 가려주시고, 가려주시면. 자, 곱슬머리가 펴지면서, 자, 보세요. 했을 때 우리가 곱슬머리가 심하다 했는데 이렇게 다리면 다리어주면서 펴면서 웨이브가 생긴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열의 면적을 빨리 활용하셔가지고 네, 빨리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쫙 네, 이렇게 해서 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하나 둘 셋 뒤에 다섯 개를 해서 여덟 개를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볼륨매직기로 살짝 연결만 하고 중화하고 나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화 후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예쁜가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